해양부 수산물 간편 레시피 대결에 참여하게 된 헤이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새우를 가지고 시원한 냉채를 만들 건데요. 여기에 고소한 잣소스를 곁들여가지고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면은 재료 손질을 먼저 할게요. 오이는 반을 잘라서 소금에 살짝 절여 놓을 거예요. 다음 재료로는 밤을 편쓸기를 해줄게요. 다음은 파인애플 손질을 할게요. 토마토도 반만 썰어서 담아주시면은 야채 준비는 끝입니다. 네, 이제 새우는 끓는 물에 삶아서 껍질을 벗겨서 냉채로 사용할 건데요. 새우를 고르실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투명한 거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옛말에 머리가 없는 새우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머리가 꼭 붙어 있는 걸 고르셔야 돼요. 한번 삶아 볼게요. 이 새우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서 타우린이 풍부해가지고 아이들 성장 발육에도 좋고요. 그리고 체력 증진에도 효과가 좋은 식품이거든요. 네, 이제 새우를 건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잣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섞어주시면은 소스 완성입니다. 처음에 소금에 절여줬던 오이인데요. 이거는 깨끗한 물에 한번 잘 씻어서 면보에 꼭 짜주세요. 그러면은 냉채를 묻혔을 때 물기도 생기지 않고요. 식감도 더 좋답니다. 삶아뒀던 새우인데요. 이거는 껍질을 까서 냉채에 넣어줄 거예요. 이제 이거를 볼에 넣고서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다시 들어가서 고소하고 새우도 뭐 건강에 좋고 술안주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잣소스 새우 냉채 완전 추천합니다.